미국의 성인들의 퍼센트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성인들이 뭐냐면 말하기를 우주 정거장이 좋은 투자라고 말한 또는 좋은 투자라지 아니라고 말했던 사람들 보여주죠. 나라를 위해 2014년도에 모든 나의 그룹에서 사람들의 퍼센티지 말했던 우주 정거장이 좋은 투자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퍼센티지는 더 높았는데 이 대시 뭐라고요? 퍼센티지라고 했지? 뭐의 퍼센티지? 사람들의 퍼센티지. otherwise 뜻이면 otherwise. 다른 식으로 말했던 반대로 말했던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높았죠. 퍼센티지인데 사람들 뭐라고 말했던 우주 정거장이 좋은 투자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퍼센티지는 가장 높았는데 30에서 49의 나이 그룹에 가장 높았죠. 뭐 중에 네 개의 나이 그룹 중에 가장 커다란 차이 모사이즈 비트웨이 A 인디비지 네 모사이즈 차이 사람들의 퍼센티지 말했던 우주 정거장이 좋은 투자로 말했던 사람들의 퍼센티지와 그리고 사람들 어떤 사람들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퍼센티지의 가장 커다란 차이가 이게 동사지 보여지는데 나이 그룹인 65세와 그 이상에서 보여주죠. 반면에 사람들 어떤 사람들 더 높은 레벨의 교육을 가진 사람들은 네, 레프레젠트하죠. 레프레젠트 표현하죠. 보여주죠. 더 높은 퍼센티지를 보여주죠. 사람들의 퍼센티지를 보여준 거지. 말했던 사람들이죠. 우주정거장이 좋은 투자라고. 60% 미만 사람들의 뭐했던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60% 미만이 말하기를 우주정거장이 좋은 투자라고 말했던 거죠.